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NPCA 대회 당일을 촬영한 영상이고요. 대회 당일에 있었던 모든 해프닝과 그 순간을,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제 심정을 담아봤습니다. 바디빌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나레이션도 준비했으니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Finally! 이번 로딩을 거치면서 단수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물을 저는 일부러 안 먹었어요. 물을 일부러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안 먹었고, 또 원래는 한 700에서 1리터 정도를 이제 마시라 그랬는데, 뭐라 그러지? 어차피 끝날 거 한번 죽어보자.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대회 끝나고 진짜 조질라고 킹 주지를 제가 사놨습니다. 와, 냄새만 맡아도 되겠지? 다이어트와 수분 부족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정말 컨디션이 좋았어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장님한테 늘 스타일링을 받고 있어요. 근 한 5년간을. 몇 시에 끝나요? 한 6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끼니 드디어 염분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4일 만에 처음으로 염분을 먹은 거였거든요. 아, 진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아, 자, 눈물을 보고서 선사하는 건데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현장을 좀 보려고 무대를 확인하러 좀 일찍 갔어요. 그때 당시에 피치크 경기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선수분들의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무대에서 그 경쟁의 열기와 그 압도감이 있어서 이때 조금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여기 뭐라고 그러냐. 6초? 그러니까 6초 남았네. 이제 그럼 뭐 저번에 같이 갈 거예요. 이번에 일본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응원도 하고. 올림피아 따면 내가 올림피아까지 쫓아간 데 있어요. 그냥 그래서 비자 그거 해놨어. 나 준비해놨어. 야, 나 준비해놨어, 여러분들. 근데 얘가 만약에 누가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나 그냥 혼자서 그냥 놀다 올게. 그러니까? 미국 가시면 어디 가시고? 우리 부모님 있는 데로 가야지, 그러면. 나는 동부야, 대신. 내가 서부로 가느냐, 동부로 가느냐는 얘한테 해서. 시간 아픈데. 아니야. 일단 시간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오케이. 내가 얘기해준 됐어. 2등이냐, 3등이냐. 밑에서 딱 이렇게. 수신으로. 아니, 얘,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내려오면 된다고. 진짜 다 스케줄 다 지켜주고 나와준 거거든요. 너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지금까지 바디빌딩 하면서 최고로 좋은 거 같아. 잠 잘 자고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그 무대에서 할 포즈 생각하고. 이제 경기 50분 전부터 탄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슬슬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때가 1차 멘붕이었죠. 저는 이 포징을 할 때 보이는 부분인 겨드랑이나 아니면 이런 사타구니 쪽에만 제모를 하는 줄 알고 그 부분만 왁싱을 받았는데 사실 온몸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리에 털이 있으면 탄 바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편의점에서 면도기를 사왔고 재훈이가 제 다리 면도를 직접 해줬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창피했고. 내가 몇 퍼줄게. 아, 요거 잘 섞어야 된다 대신. 지금 절반 드세요. 절반 드세요. 지금 절반 먹어? 드디어 이틀 만에 먹는 거였어. 한번 다 마실 뻔했어. 오, 너무 좋다. 포징에 대한 중요성은 늘 배웠지만 이 순간에 배운 모스트 머스큘러 이 복근 잡는 법은 추후에 나오겠지만 대회에서 정말 크게 작용했어요. 크게 마시고 하면 돼. 뱉으면 이거 아니었음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거예요. 가장 크리티컬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 복근을.
다리를 면도하는 시간과 포징을 하는 시간 때문에 이 펌핑을 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늦어졌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펌핑할 때 호흡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뭔가 제가 준비를 잘못했나? 부족했나? 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심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건 내 몸이 불타오르듯 뜨겁고 막 힘들었는데 땀이 하나도 나질 않아서 이거 뭐지? 7개월을 통틀어서 이 순간이 가장 힘들고 가장 불안했던 시간이었어요. 저기다 올게요. 7개월 동안 겪었던 모든 희노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두고 보자.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들, 힘들었던 운동, 잘 몰랐던 다이어트, 그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때 생각했죠. 끝내고 싶다. 이제 끝내러 가자. 유케양 선수 마지막 선수입니다. 아, 저 표정이 제가 좋아하는 빌더인 크리스 범스테드의 시그니처 표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색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2차 멘붕이 왔는데 태어나서 탄을 처음 발라봐서 상체 포즈 잡을 때 손가락이 미끄러울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게다가 발바닥도 미끄러워서 제가 발바닥을 들고 포징 잡는 걸 연습했거든요. 근데 접지가 안 돼서 하체를 못 잡게 했더라고요. 첫 무대가 이래서 힘들구나. 선수 레이너 이때는 진짜 전 이번 대회 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멘붕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쿼터턴이라는 포징을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멘붕이 와도 포징을 해야 되니까 앞사람만 보고 따라한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포징에 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훨씬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117번 225번 선수 제 번호가 불리자마자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금부터다. 225번 선수 221번 선수 스위치 Get your chin up!
선수 도와주기만. 자, 225번. 자, 225번. 222번. 탑3에 분명히 제 번호를 들었는데 옆에 분이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셔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아차 싶더라고요. 217번 선수 무대 뒤에서 대기해주시고요. 225번 선수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행히 다시 오면 되고 이제 끝내보자 선수, 라는 생각을 했어요. 217번! 221번! 225번 선수, 222번 선수, 스위치. 선수, 사이드 세트. 어떤 거는 작가로 가겠습니다. 패기신 분들의 다이어트 강도가 너무 좋아서 저는 모스트 머스큘러 자세에 모든 것을 걸겠다. 모스트 머스큘러. 이게 내 필살기다. 젖 먹던 힘까지 호흡을 내뱉으면서 재훈이한테 배웠던 복근 잡는 법을 제 복근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더 내렸고 이 포징으로 이 대회를 끝내겠다. 선수 포징은 노비스 보디빌딩 선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터는 트로피와 메달이 지게 됩니다. 선수 번호 117번 김병규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호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내내 봤잖아요, 참가자분들을. 근데 이분은 정말 여유로웠거든요. 호흡도 잘 잡으시고 뭔가 즐기러 온 느낌? 저는 사실 2등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 때문에. 2022 MBC 서울 노비스 보디빌딩 1위입니다. 선수 번호 225번 유태영 선수입니다. 아직도 저 장면은 자주 돌려보는데 저는 저 세레모니를 준비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1등 하더라도 그냥 덤덤하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제 번호가 호명되는 순간 단 한 번도 못 느껴봤던 어떤 희열을 저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울분과 행복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제 심장에서부터 빵!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거든요. 안 돼요. 위에서 이거 목줄 나갈 때 복근. 아니 근데 이게 나중에 오프라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거를 안 배웠어. 그래서 앞서 한 분이 따라한 거야. 컨텐츠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컨텐츠는 한 번도 몰라가지고. 알아. 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요새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있고 7개월간의 대장정 장기 컨텐츠인 이 보디빌딩이 끝나서 제가 조금 휴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갔는데 정말 죄송하고 또 제가 또 이 장기 컨텐츠 뽕맛을 봤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예. 옆집 분께서 아하하하
아마 다음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또 제가 7개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왜? 강민이가 대회에 안 왔는가?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진짜 미친 텐션으로 컨텐츠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 요새 폭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